어머.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옛날에 이런 차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아이리스 같은 거 보면은 국정원 요원들이나 우리 막 강력계 형사분들이 이거 타잖아, 이렇게. 또 그런 차 느낌 확 나지 않아요? 이걸 타면은 지금 내가 범죄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것 같아. 송PD, 출발해. 빨리 따라오라고. 안 따라와?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갖고 온 차. 이 차를 보면 어떤 게 생각나요? 저는 좀 강력하게 느낌 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팰리세이드 여러 편 찍었잖아요. 그거와 좀 이제 맞붙는 차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제 기아의 모아비죠. 제가 팰리세이드는 뭔가 조선의 레인지로 보았다 했잖아요. 이 차는 딱 어떤 느낌 나요? 조선의 G-Wagen 느낌 나지 않나요? 진짜 이거 매니아만 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차의 판매량이 보니까 4,50대가 거의 70%더라고요. 4,50대 아저씨들의 G-Wagen. 한데 이 차를 타면 살짝 단점도 하나 있어요. 와, 저 차에서 누가 내릴까? 아재가 내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딱 벗어버린 게 이 차는 갖고 온 게 그래비티 모델이라고 최상위 모델이에요. 거기에 올 블랙으로 또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차를 타고는 현장 나가야 됩니다. 출동해. 안 나? 안 따라와? 어제 영화 봐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어제 범죄도시 2를 봐가지고. 모아비 그래비티 오늘 나온 차주가 무려 26살입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이 930만 원. 응? 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월 납입금이 930 나오지? 페라리야? 왜 그렇게? 람보르기니야? 궁금하죠? 네.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왜 이러는 걸까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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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다 잘하시죠? 빵야! 수류탄이다! 수류탄이다!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김영사 가지 빨리 오라 끝.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을 이후로 예. 많은 분들이 신청을 이제 망설일 것 같아요. 임영사님 오늘 어땠나요? 딱 내려서 총 쏘니까 되게 쪽팔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모아비 그래비티 차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미지가 잘나가는 아저씨 느낌이 좀 살짝 있는데 근데 너무 좀 젊은 나이인데 다른 선택지 폭이 많잖아요, 차를 고를 때. 예. 근데 이 차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이 차를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샀는데 네. 그 이유가 저희는 기아 부품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한번 기아의 플래그십 SUV를 타보자 해가지고 산 게 모아비예요. 사장님 아들? 예. 카퍼는 아닌가 보네요? 아니겠죠? 이것저것 옵션 넣어서 6,200에 샀고 예. 네. 어떤 옵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6인승 6인승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그 다음에 렉시콘 팩 그렇게만 넣었어요. 렉시콘 사운드?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월 납입금이 930만 원을 만들고 그렇게? 솔직히 친구들 앞에 이 모아비를 끌고 나갔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네. 반응이 어때요? 아빠 차 끌고 왔냐? 우와 너 아빠 차 끌고 왔냐? 우와 너 아빠 차 우와 너 멋있다 축하한다가 아니고 우와 너 아빠 차 끌고 왔구나 우리 네. 아버지 멋지시다. 어쨌든 이 모아비 오늘 이 또 실차주로 모셔놓고 장단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궁금한 930은 도대체 이거 왜 나온 금액인지 이걸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그래비티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쪽이 다 크롬들을 다 죽여놓은 거죠? 그렇죠. 블랙으로 바꿔놓은 거죠. 다 블랙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더 포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21년형이랑 또 다르잖아요. 일단 이 마크도 변했어요. 근데 이게 살짝 그 동호회 분들이랑 막 이런 분들은 살짝 아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 모아비만의 아이덴티티 마크가 사라졌다. 이게 제가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원래 옛날에는 밝은 크롬이었는데 이쪽도 거의 이제 다크 크롬으로 바뀌었고 이쪽이 다 두 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21년식 모아비에 비해서 여기가 생각보다 바뀐 건 없는데 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 마크가 좀 난 것 같아요. 뭔가 제네시스도 현대의 제네시스 다른 모델 같은데 모아비도 기아랑 뭔가 동떨어진 우리들만의 세상이 있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얘 이제 단종되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나중에 전기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거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다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비티가 아니고 마스터즈를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크롬 죽이기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실물파예요. 지바겐 같아요. 자 지바겐 오너들 들어와. 악플 들어와 악플. 이 옆에 보이십니까? 우리의 대세는 쿠페형이긴 하지만 이런 차들은 또 직각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 차를 딱 옆에서 이 라인을 보잖아요. 레인지로버 지바겐 안 부럽지 않아요? 옆태만큼은?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고
아, 차주님 궁금한 게 이거 딱 봐도 방탄차 같잖아요 지금. 예. 방탄유리 맞아요? 욕 한번 해주세요. 아. 방탄유리야. 아, 그리고 일단 그래비티 모델이라 요 휠까지도 다 블랙이 딱 처리가 된 모습. A8이 휠만큼은 은색이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검은색으로 제가 도색을 하자니 진짜 너무 양카가 돼버릴 것 같아서 감히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면은 딱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좀 이렇게 쎄 보이지 않나요? 이 차를 타면 도로 말고 진짜 산을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폐공장? 요 휠 디자인하고 요 블랙 처리된 게 진짜 강인해 보인다. 이쁘다란 말은 얘 앞에서 하지 마세요. 강력해 보인다. 남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근데 이거 산 여성분 있잖아요. 누군지 알아? 우리랑 동갑이신 분. 박나래. 그분 있잖아요. 이거 타고 다니잖아. 핸들 위로 딱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데? 기아 부품 대리점을 하시면은. 예. 보증을 받아도, 에이, 우리가 알아서 고쳐. 이런 파워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차가 어차피 사고가 나도. 네. 저희가 보험료가 올라가긴 하지만. 네. 그만큼 부품 값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죠. 아. 일단 그럼 기아 차에서만 고민을 했겠네요. 예, 기아 차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본인이 이 기아 부품 대리점을 안 했으면. 예. 이 6,200 정도 줬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뭘 샀을 것 같아요? 제 나이 때에 어울리는 건 글쎄요, GV70?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건 좀 어울린다, 갑자기. 네. 뭔가 좀 이쁘면서도 정말 너 차 샀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다, 그렇죠? 네. 아빠 차라는 소리 안 듣죠. 사이드미러가 이 정도 사각형은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각형은 돼야 조미약이라도 접을 수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은 딱 돼줘야 진짜 뭔가 이 남자의 차. 그리고 이 사이드 발판이 진짜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요. 안 흔들렸는데 왜 흔들리냐? 안 흔들리기로 했었는데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그래비티 모델이라 이런 데다 알칸트라가 들어갔네. 가끔 기분 우울할 때 아시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쵸. 안 해보셨나 보네. 그래비티 트림은 요 안에 색깔을 못 고른다면서요? 네, 외장색도 못 고르고 내장색도 못 골라요. 다 네. 까만색. 여기서 이 보이는 이 느낌이 본넷이 저는 이렇게 많이 보이는 차는 올해 처음이에요. 유리로 보이는 저 본넷 보이시죠? 이게 운전을 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넷이 다 보여가지고요. 운전할 때 이건 되게 편하겠는데요? 진짜 내가 지바겐에 탄 느낌이 살짝 나요. 진짜 트럭 같은 느낌. 네, 너무... 트럭 같은 느낌. 이쪽 부분도 뭐 세련되고 멋있긴 한데요. 여기 뭐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그냥 누가 봐도 기아 같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요.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있구나. 뭔가 픽업 트럭의 느낌? 이런 것도 살짝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운전 위주의 SUV를 뽑으라면 펠리세이드보다 이걸 살 것 같아요.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좀 없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좀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온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잔진동이 좀 올라오고? 네, 근데 그만큼 좀 튼튼하다? 그런 튼튼하다? 느낌도 같이 좀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가 가다 한 바퀴 굴러도 다시 제자리에 와서 달릴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굴렀다가 아 무슨 일이야? 하고 다시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저는 이런 유니크한 느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펠리세이드도 당연히 좋은데 좀 더 내가 다른 느낌의 차를 사고 싶다 하면 전 오히려 모하비가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할 게 있는데요. 아, 네. 그거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 요거요? 드라이브 네. 모드? 아, 요쪽 색깔이 변하는구나. 예. 네, 아, 컴포트가 이 색이고 에코 파란색. 스포츠 하면은 당연히 정육점 색깔. 그렇죠. 빨간색. 레드. 아, 이렇게 변하고 요 그래비티 모델은 요 문짝 요 라인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 달릴 때 또 뭔가 느낌이 확 사나요? 무드 있는 느낌? 아, 그렇죠. 아. 확실히 마스터즈보다는 네. 살아있죠. 아, 그렇죠. 아, 이거 그래비 원래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쪽 디자인이 기존 기아 디자인하고 달라서 너무 좋아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옵션도 이쪽에 수납 공간도 괜찮네요. 이쪽에 알칸트라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 이쪽 공간도 진짜 깊네. 거의 그 뭐냐 살짝 우물 수준이네요. 아, 이게 바로 그 독립 시트군요. 6인승. 아, 그렇죠. 야, 이거 제일 비싼 옵션. 근데 그게 좀 앉기 불편할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뭐 공간은 뭐 이렇게 해서 넓히면 되긴 하는데 엉덩이가 꽂히네요. 네, 네. 허벅지가 들리죠. 네, 좀 많이 들려요. 장거리 탈 때 좀 불편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가족차는 아니잖아요. 아, 그죠. 이게 다 키운 자식이 있다 하시면 모하비가 훨씬 난 것 같아요. 다 키운 자식은 모하비가 낫고 덜 키운 자식이 있다. 네. 그럼 펠리세이드가 낫고. 근데 여기 어차피 카시트를 꼽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요거 2열에도 통풍시트 들어가요? 네, 6인승을 선택할 시에만 통풍시트가 들어가요. 5인승이나 7인승은 안 들어가고. 아, 여기서 펠리세이드한테 살짝 밀리네. 아, 펠리세이드 요번에 나온 건 다 기본이거든요, 이제 통풍시트가. 요쪽에 커플도 있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 이거 3열도 앉을만 한가요? 아, 요 사이로 들어갈 순 있네. 네, 들어갈 수 있죠. 아, 이게, 네. 앉기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2열이랑 근데 똑같이 허벅지가 떠서 그렇지. 아, 공간은 합격인데. 2열보다 얘가 더 죽겠는데요? 네, 얘는 진짜 엉덩이만 닿는데요? 근데 6인승으로 공간면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좀 단점이
요번 팰리세이드는 3열에도 열선이 들어가거든요. 얘는 열선이 없네. 아, 그리고요, 또 자랑할 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렉시콘 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렉시콘 팩? 예. 아,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15개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쵸. 확실히 사운드는 훨씬 더 낮았나요? 훨씬. 거의 음악 들을만나요? 예, 그리고 얘가 공간 자체도 크니까 약간 좀 아. 오페라 음악 틀면 진짜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차를 타면은 힙합만 들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미국 힙합?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많이 당황하시네. 네. 아, 그리고 요게 가장 불만이에요. 어? 요게. 오, 저기 호박등이 하나 들어갔네요? 아, 그쵸. 아, 전구가 들어갔구나. 예. 아, 요즘 다 LED 시대에 내가 멋있게 달리다 차선 변경할 때 갑자기 요 조그만 놈이 띠깍띠깍 이러니까 뭔가 간지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니까요. 야, 여기 에디슨 형님이 들어가셨네. 모하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잖아요. 어떠한 그 자동차의 메이커도 없이 딱 차 이름 하나 있는 거. 정말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뒤태. 요즘하고 좀 다르게 이제 고성능의 느낌을 내게 배기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달렸어요. 아, 짭퉁입니다, 여기. 여기 다 짭퉁입니다. 그리고 3열까지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아, 요거는 많이 못 싣겠다, 3열을 열면. 네. 그죠? 여섯 명이 다 같이 어디 놀러 간다 했을 때는 짐 싣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3열을 접었을 때. 어, 요럴 때는 진짜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3열은 다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야 된다는 점. 이런 건 있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건. 아니, 이 차 가격이 6,200인데 월 930만 원 유지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차의 선수금을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5,600을 6개월 할부해가지고 하면 930 정도가 나와요. 아니, 6개월 할부로 샀다고요? 예, 그러면 무이자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어제 뭐 음식점이에요? 가가지고 아, 6개월 무이자 할부요? 이렇게 차? 이렇게 사나요?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아, 일시불로 샀겠구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넣고 36개월 할부로 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6개월 무이자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이거 네. 뽑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 월930 나간다. 와, 이런 차는 저 처음 봤어요. 900 얼마 나가는 차. 한 달 유지비만 1,000만 원 이상? 네, 야, 그럼, 6개월 동안. 그런 모하비는 우리나라 이거 한 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유지비 1,000만 원 나가는 모하비. 저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는 부모님 두 분에서만 지금 들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60 정도 나와요. 60이요? 예, 근데 만약 제가 끼면 260 그렇게 꽁충 끼더라고요. 야, 200짜리 아들이네. 자. 아, 오늘은 일단 제 바디온 프레임 차들 있잖아요. 2열 승차감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뒤에 한번 타볼게요. 지금 살짝 요철을 넘었을 때 우리 GV80보다 좀 더 심한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한번 더. 페스티벌 좋아하세요? 클럽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밑에서의 이렇게 노면 잔진동과 이런 게 좀 올라오네요. 2열을 위한 차보다는 운전자와 조수석을 위한 차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근데 이 시야적인 느낌이랑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 확 트인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정말 펠리세이드만큼 좋아요. 이 차를 좀 사고 싶어 하는 분들 위해서 장점은 좀 뭐가 있어요? 도로에서 진짜 유니크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이. 그 펠리세이드는 솔직히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모하비는 보면 거의 없어요. 아, 없다. 네. J8도. J8도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예. 네. 자, 가속력. 아, 이 토크는 엄청 터진다. 이게 디젤만 나오잖아요. 예, 네, 그쵸. 예. 네. 밖에서 들렸던 디젤 소리보단 그래도 훨씬 조용해요. 실내에서는. 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기아차라서 그 전국 어디든 오토큐는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아, 그런데 가서 서비스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만큼의 포스를 보여주는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뒷열에 앉아보고 있는데 단점도 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엉덩이 좀 살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근육으로 가득 차신 분들 있잖아요. 분들은 이제 살짝 좀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트가 허벅지까지만 좀 받쳐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붕 떠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요거 부분이 좀 진짜 가장 아쉽고 또 차주로서 느끼는 단점 뭐가 있어요? 단점이라면 이 차가 6기통이라서 네.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디젤치고는. 차도 또 무겁잖아요,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네, 300kg 가까이 무겁다 보니까 네. 좀 더 낮아요, 걔보다 확실히 연비가. 그리고 단점이 네. 왜 그 돈 주고 모하비를 샀냐. 아. 한 5,000대면 적당한데 모하로 6,000 이상까지 주고서 그걸 샀냐. 그렇죠, 왜 모하비를 샀냐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는. 아, 그쵸.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타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2열 승차감만 빼면 최강이에요.
왜냐면 너무 멋있고 전 이런 좀 유니크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A8을 다 크롬 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또 승차감이 좋아요. 2열 3열은 좀 날라댕기긴 하는데 요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외관 디자인 봤죠? 네. 아 이거 죽이네. 월 930씩 내는 우리 또 차주를 좀 만나봤고 팰리세이드도 새로 나왔고 또 라이벌이 이제 이 모하비인데 좀 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진짜 모하비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요 차 살리면서 보통 얼마나 기다리죠? 저는 두 달 기다려서 받았어요. 두 달? 예. 요즘 차에 비하면 되게 짧죠. 그렇죠. 두 달 정도면은 뭐 그냥 잠깐 훈련소 갔다 온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